과일 냄새가 좀 많이 나죠? 네. 벌써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누렇게 벼도 많이 있고. 제가 잘하는 거예요. 아무 동네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그 동네 저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이 네. 없잖아요. 꼭 관광지가 아니어도. 네. 저기 네. 저 온실 같이 생긴 하우스 한번 가보실래요? 저 뭔가 있네요, 저기. 네, 좀 건강한 식물을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청량은 역시 고추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아, 이게 뭐예요? 아, 구기자죠. 아, 구기자. 차로 많이 마시죠.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고. 아, 이게 구기자예요. 이 빨간 게. 보석 같다. 네, 이렇게 생긴 걸 본 거는 거의 생선. 저도 잘못 본 거 같아요. 이게 이제 8월달하고 10월달 두 달 동안 따요. 아, 여름 구기자는 8월달, 가을 구기자는 10월달. 10월달이 제일 색깔이 예쁘고 빨갛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행운신, 두 분 다 행운신. 왠지 빨간색은 여성분들한테 좋죠. 바로 먹어봐도 돼요? 응. 드세요. 아, 그래요? 네, 드셔보세요. 똑 떨어진다. 이거 생으로 먹었을 때 어떤 맛인가요? 달달하다. 달죠. 약간 봤을 때는 토마토 맛 같기도 하고. 매운 고추처럼 생겨가지고. 예, 예. 먹어도 돼요? 예, 부담이 없어요. 그냥 먹을 수 있구나, 생과로. 너무 신기해요. 구기자도 처음 봤는데 따기도 쉽고 그러니까 맛도 보고 하니까 살짝 욕심이 나네요. 욕심이 너무 많이 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 저런 데 있으면 진짜 무슨 아무런 병도 걸리지 않을 것 같잖아. 사이사이에 뭔가 우와, 되게 좋다 여기. 어디예요? 힐링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면역력을 키우는데 좋은 음식을 해먹고 또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글램핑장이에요. 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면역력 높이는 음식을 해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야, 이거 뭐 주치의 전세냈네요. 진짜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윤경 씨 오늘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특별히 준비한 제 선물이에요. 우와, 맛있겠다. 구기자네요. 불고기와 함께. 다 불긋불긋하네요. 오늘의 불고기는 버섯이 들어가요. 여기 버섯. 비타민 D가 면역세포를 굉장히 좋게 만들거든요. 천연 식품 중에 비타민 D가 가장 많대요. 하고 네, 양념을 하고 그 구기자 있는 그대로 넣으시는 거네. 오, 그냥 그대로 넣으셨어요? 섬유소가 많아서 변비 있는 사람한테도 좋고요. 아, 냄새 좋죠? 괜찮네. 냄새. 배고파요. 빨리 먹고 싶어요. 네, 그래도 다 익어야죠. 뭐 고기는 어떻게 구워도. 그렇죠. 고기 is 원들이라고 하잖아요. 달큰하긴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편안한 단맛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좀 깔끔하게 디저트로 제가 준비한 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죠? 한번 열어보세요. 무슨 가루 먹었던 거. 평소에도 요거트? 드시는 거예요. 요거트? 이 스푼이. 우와. 이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요거트 같은데요? 좀 껄쭉하죠? 네네. 네. 약간 치즈 같이. 그렇죠. 유산균이 좋은 거는 다 아시잖아요. 유산균이 바로 장에 닿으면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따뜻하게 열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윤경 씨한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